우리 대통령은 왜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?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? 총리님,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.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? 뭡니까? 네, 평양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달리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. 어디 실렸습니까? 국내 신문들에 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.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. 어디죠? 잘안 보이는데요.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아니겠습니까? 총리님, 네? 유엔 대북 제재 위에 연례 보고서입니다. 네. 저 벤츠는 사치품이고 반입 금지 품목인데 우리 대통령 얼굴까지 저렇게 전 세계인이 제재 위반한다는 데 실렸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통령이 이 차를 타신 것이 제재 위반이 아니죠. 제재 위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? 납득이 되는 설명일까요? 우리 대통령은 왜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?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?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?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말씀을 해주시죠. 북한의 현 상황도 모르는 채 평화 노름에만 집착하면 저런 참극이 빚어집니다. 다음입니다. 자, 다음 PPT입니다.